청주의 아파트 분양 일정이 줄줄이 연기되면서 올해 청주시 목표치의 절반인 9천여 세대만이 분양된 상황입니다. 올 4분기 남은 물량도 유동적이어서 실수요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간 임대아파트 임차권에 프리미엄이 붙을 정도로 청주 주택시장은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올 초만 해도 올 한 해 공급 물량이 1만 9천여 세대로 예상됐지만 실제로는 절반인 9,800세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4개 사업지구 6,000세대가 분양 예정돼 있고 6개 지구 7,000여 세대는 내년 상반기로 분양이 연기됐습니다. 치솟는 집값에 청약만 기다려온 실수요자들은 계속된 분양 연기에 가슴을 졸이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분양을 받아야 되는데 분양은 뭐 뒤로 계속 밀리면서 좀 불안한 마음도 생기고. 분양이 연기되는 요인 중 하나는 시세보다 낮게 책정된 분양가격.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심사 기준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해 주택사업자들이 분양을 미루는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30일 인근 시세 산정 기준 등 심사 규정을 일부 개선했는데 업계에서는 일단 긍정적인 신호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청주에서 민간공업들이 그 사업성을 이제 판단하고 이제 그 유보됐던 땅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많이 만들어진 거죠. 청주시는 내년까지 공급 물량이 풀리면 집값 흐름이 안정세로 전환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과 금융기관의 대출 제한 완화 등에 따라서 급등했던 일부 아파트 가격이 조금은 안정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값이 수천, 수억 원 단위로 급등하고 청약 경쟁률은 수십, 수백 대 1을 기록하는 현실에서 실수요자들은 가능한 한 공급 물량이 확대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